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안녕하세요 팥뿌리의 까오이 진진자라 진열입니다. 땅콩가루 뿌려주고 폭탄치가 소음에서 아니면 자 지난 편 1분 리얼 리뷰에서 보셨듯이 치킨에서 나는 냉장고의 스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이 와 이 친구들 잠깐만 냉장고 좀 열어봅시다. 갑자기 아니 냉장고를 제가 저번에 있다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붙었는데? 오 안돼 안돼 미리 비닐 뜯기면 안돼. 와 아니 본인들 거잖아요. 아, 단무지 이거 김밥 단무지 유통기한 2018년 4월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뭐예요? 뭐예요? 냉장고에 물이 새가지고 뒤에 키친타월을 꽂아놨어요 한 작년인가 그때쯤. 아 물이 물이 새서 네 물이 좀 떨어져요. 청소를 한번 하면 되는데 이거 잠깐 둥둥 떠다니는데 얘는 얼마나 됐어요? 2018년 5월 27 아니 죄송한데 지금 냄새가 나서 그러는데 문 좀 닫아봐. 냉동실에서도 이게 얼었는데 냄새가 올라올 정도면 지금 아 이러다 죽어요 근데. 아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이거는 진짜. 저희 지금 살아 있잖아요. 아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잘못해갖고 유통기한 안 보고 뭐 술 한 잔 꺾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먹어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청소합시다.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 청소해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아니 이거 아니야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 내 아니, 동생들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거야. 잘 자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일 뿐이에요. 예,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청소합시다. 아 청소해줘. 그냥 고개 찍고 가세요. 아야야야야 청소해 지금. 자 지금부터 팥뿌리의 냉장고 대청소 출발. 아 형님 그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빨리. JJTV 구독 플리즈. 내가 밤을 다 치워줄 순 없지만 네, 냉장고 함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깔끔하게 딱 만들어 줄 테니까 네. 유지만 하면 된다고. 고무장갑 있어요? 고무장갑은 네. 없는데 뭐, 네. 이거 약간 그 고무장갑 비스무리한 거 있습니다. 이거 약간 매직 싹싹이라고 네. 고무장갑과 수세미 기능이 좀 동시에 탑재된 네.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게 여기다가 거품 묻혀 예, 네, 묻혀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문지르는 네. 그런 거예요. 세미가 잘 돼요? 이거 뭐 SNS 보고 갔어요? 네. 사연을 쓸 테니까 네. 자, 지금 사오는 거 고무장갑 세 개랑 네. 수세미 물티슈 큰 걸로 한 두세 개 사와요. 아 그리고 오는 김에 지코 세 개 사오세요. 왜요? 아니 사오세요. 갑자기요? 아 빨리 다녀오세요. 이상한 주문을 해. 아니 뭐 잘 쓰고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이게 또 뭐 살림살이 사주신다니까 가봐야지. 1 플러스 1 광수세미 이걸 왜 사라는 거야? 이걸 왜 사라고 하지? 뭘 사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3개 사오라 했나? 고무장갑 3개랑 네. 콘으로 3개 사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먹을 네. 거 안 먹을 거를 구별을 해놓는 게 좋아요. 진열 씨가 예.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만 여기다 좀 담아주시고 먹을 예. 수 있는 것만 빼서 담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왜요? 여기 유통기한이 몇 년도까지죠? 유통기한이 2016년 야이씨 선생님 뺄 게 없는데요? 아 나와보세요. 아 선생님 계란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계란은 최근에 산 겁니다. 이거 드레싱 예예 예, 2018년 7월 9일 끝났고요. 김치에 그.. 예 이거... 설치라고 그 눈김치라고 하는 건데 와 이 친구들 진짜 이거 열심히 살았구나. 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 친구들. 시도부가 약간 저렇게 생겼거든요. 아이 물 떨어진다. 고추장은 고추장 괜찮을걸. 2017년 6월 와. 아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야 괜찮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한 3, 4달 이상씩은 다 갔어요. 보면 2018년 7월 25일 네, 2017년 6월 와 오렌지는요? 이것도 버려야겠죠? 오렌지요? 저거 껍질 까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괜찮다고? 예? 아니 그거 언제 사왔는데? 기억 안 나죠? 작년에 자 이거는 빼서 화장실에다 갖다 두세요. 아 화장실에요? 네, 화장실에. 아 예.
그래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봉투 줘보세요. 일단 냉동실부터 하고 있읍시다.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그거 벌리고 계세요. 딱 벌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려고요? 8월 3일 2019년 개봉은 됐어도 냉동실이라서 일단 이건 먹을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호빵 10월 8일 한 달 지났고. 야, 곰팡이. 아, 곰팡이. 와, 이거 곰팡이 쓴 걸 그냥 잡으신다고요? 딱 쓰면 되지, 그건 어떻게 해. 아니, 이분 도대체. 와, 무서워. 뭘 무서워. 28,000원. 우와.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또 살림살이 한번 싹 장만을 하네요. 어우, 또 언제 6층까지 올라갔나? 끝났네? 아, 지났어요. 뭐 하시는 거야? 형님 너무 무서워요. 왜? 거침없이 막 다 버리고 계세요. 아, 냄새야. 집에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아, 우리 집에. 아, 형님, 집 좀 깨끗하게 하고 사세요. 마늘은 언제 적 거예요? 예? 마늘은 언제 적 거예요? 나 이거 2년 살면서 처음 보는데요? 아, 와, 이거 맨손 만져. 아, 이거 어떡해. 무서운 분이야. 우와. 빠끄면 돼, 손을. 우당 3개랑 수세미 2개. 이거 물티슈 큰 걸로 2개. 그리고 치코. 치코 3개랑. 치코 3개.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3개. 아이스크림 3개. 아, 잘했어. 그래. 아이스크림. 자, 요것도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요것도 넣으세요. 저 뭐야? 무슨 색이에요? 저 뭐야?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저런 거 없는데? 귀신 들린가요? 자, 이제 강호인님은 벌레를 빨아 옵니다. 벌레로 일단 한번 닦고 물티슈로 2차. 자, 아까 판 준 거 이제 네 닦으세요. 아, 트레이요? 네. 아, 그럼 저는 이렇게 계속 화장실에 밖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내가 고프로 줄 테니까 이걸로 촬영 따면서. 이 다행히 우리 집이 이 물을 틀면 밑으로 나와요. 중간이 없어. 그래서 너무 편리하죠? 오, 힘들어. 형님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나, 냉장고에 있는 거 잘못 먹어서 죽나, 똑같이 죽는 거. 우리의 평화가 깨졌다. 요것도 드리세요. 예, 이제 붙잡고 계세요. 이제 버릴 거 다 들어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요것도 갈 거예요. 나올 수도 안 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멋있지. 난 지금 자갈치 시장 온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우. 아, 야, 무슨. 뭔 냄새야? 이상 나야, 이거서. 아, 몰라, 오늘 뭐 형님 오고 나니까 뭐 냄새 잘 나온다. 아, 이런 냄새 안 났었는데, 원래는. 한 무게도 버리고, 오렌지 한 개 더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오. 이대로 눌러서 묶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라. 서로의 어머니가 주신 것 같아. 이게 묵은지 같아. 어. 3년, 4년 발효 묵은지 다 필요 없어. 이게 묵은지야. 아니, 이거 넥센 타이어 냄새 나는데요? 아니, 이거 고무 타이어 냄새 나지? 저게 앓는 소릴래? 젊은 친구가. 저 강호 저렇게까지 앓는 거 처음 봤어. 냄새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와. 냉장고를 다 비워버리셨네요. 그냥 거의 클린 집에 계란 말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치즈랑 소스.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 미안하지만 친구들 죽을 뻔했어. 평소에 청소하는 걸 되게 즐기시나 봐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하세요? 참을 수 없을 때 청소를 하지.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었군요. 그냥 생각 한번 봅시다. 자, 확실히.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와. 자, 이게 꽉 차 있었거든요? 여기 꽉 차 있는데 다 버렸다는 건 뭐야?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어때? 자, 이렇게 깔끔해진 냉장고를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 팝뿌리. 네, 오늘 또 팝뿌리의 냉장고 청소 콘텐츠. 네, 업체 불러서 한번 진행했는데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업체 어떠세요? 아, 나는 세탁기예요. 세탁기 좀 가졌네. 아, 예. 근데 진짜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늘 부정했던 것 같아요. 더러울 리 없다. 그렇죠. 살 수 있다. 아, 굉장히 귀찮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괜찮은 형님이었네요. 정말
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봉투 6봉지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버리고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봉지 한 봉지가 다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와. 까맣게 늘러붙어 있는 때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유지하고 우리 팥뿌리 건강하게 아. 건강한 음식 먹고 좀 유통기한 지나고 이런 거 좀 버리고 네.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자취할 때도 많이 느껴봤지만 요거 힘들거든요. 사실 냉장고 청소하기. 너무 네. 죄송하면서도 좀 감사하고 정말 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제 다음 팥뿌리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아주 청량한 음식과 함께 다음 옥탑 식당은 정말 쾌적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박수 치고 마무리합시다. 아, 네, 너무 자, 그리고 지코. 당신들의 트레이드마크 음료수 아니야. 이래서 싸우라고 한 거야. 아, 네. 자, 건배 한번 하고 원샷입니다. 무조건 원샷이에요. 아, 오케이. 네. 깨끗해진 냉장고, 그리고 앞으로도 깨끗할 냉장고를 위하여. 위하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샷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다! 아이씨!